가운데 제가 노래를 할줄 몰랐어요. 아까 객석에 아무도 안 계셨을 때 리허설을 할 때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오히려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시니까 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첫 곡에서 막, 나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?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잠깐 뭐 TMI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면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좀 특별하지 않나요? 제가 사실 데뷔한 지 15주년이 됐어요, 오늘도. 감사합니다. 15주년이 됐는데,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서, 노래 많이 하라고, 이렇게 마이크를, 이렇게 커스텀 마이크를 선물을 해 주셨는데, 자랑하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. 그래서, 나 어디서 노래하지? 왜냐면 뮤지컬 배우들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노래는 어디 가서 나 핸드마이크 빨리 이거 저 노래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노래할 곳이 없었거든요. 근데 마침 이게 서초구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할